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. 입찰표에 밑 하단에 보면 주의사항이라고 나옵니다. 그걸 쭉 읽어보면 이제 법인 입찰까지도 다 나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자 성명, 주소, 뭐 주민번호 이런 거 수정하셔도 관계없습니다. 하지만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은 즉 돈으로, 돈에 관련된 건 절대 수정하지 마십시오. 자, 과거 계약서를 쓸 때 2라고 이렇게 썼어. 쓰면 아 이거 뭐 입찰 가격이라 한다면 이렇게 이쁘게 딱 긋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. 그리고 야, 나 팔 쓰고 싶어 이렇게 썼어요. 이거 가능하죠? 가능했죠? 그러다 이제 수정액이니 수정 테이프니 뭐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그걸로 수정도 되고. 그리고 더 옛날로 가볼까요? 계약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잘 안 썼습니다. 첫 번째는 한자 썼고요. 이게 조금 지나면서 한글 썼죠. 자, 오늘 입찰표는 입찰 가액과 보증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만 쓰는 거고요. 반드시 수정 절대 안 됩니다. 아무리 내정을 찍고 누가 봐도 수정한 거라고 정상적으로 수정한다고 했더라도 수정 자체가 안 되니까 무효입니다. 자, 화이트 뭐 수정액 다 안 되고요. 심지어는 이것도 안 됩니다. 어? 아, 내가 너무 낮게 쓴 것 같은데? 무효입니다. 아시겠죠? 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. 누가 딱 봤는데 일반 상식에 이건 고쳤네 라고 느껴지면 무조건 무효된다. 아시겠죠? 이거는 아까도 제가 이제 이동하면서 법원에 뭐 비리니 뭐니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얼마 썼는데 이 법원에서 이렇게 띡 고쳐줬고 1등을 시켜줬어. 누군가를. 이런 것도 이제 막 들키기가 싫은 거야.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CCTV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? 그 과정을. 과거엔 그런 것도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정이 안 된다.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만 써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 입찰표 쓰는 건 문제가 없다.